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번 10간 중 4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갑을 병정 목이 경신 임계 10간은 10개를 이야기합니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을하고 그 다음에 신하고 기하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네 개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병화하고 병과 개수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간을 알면은 식간 중 일간이 무엇을 갖고 태어나는가를 그걸 특성을 알게 되면 사주를 설명하거나 풀이하는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간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 일간의 특성이 무엇이냐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 다음부터 사주 풀이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일간에서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화의 특성을 보자. 병화는 오행상 화에 해당입니다. 화. 화에 해당이 되고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양화니까 태양을 상징해 줍니다. 태양. 강렬하겠죠. 근데 얘 특성은 태양인데 태양을 잘 한번 보자. 이 태양은 강렬한데 한 점의 구름과 비만 오면 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병화는 개수만 오면 숨게 됩니다. 사주를 풀 때 병화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월에 월 자체에 개수가 있는가 하고 시에 개수가 있는가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반드시 좀 구별할 줄 압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태어난 달에 개수가 있고 일간이 병화인데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만약에 반대로 뒤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앞에 있을 때 개수가 있을 때는 이때는 병화가 그릇 짱짱합니다. 왜? 이미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시지에 있는 시에 있을 때 시간에 있을 때 개수는 뭐냐, 병화가 있는데 앞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미 얘는 힘을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직장 문제에서 이런 사주들은 보편적으로 직장 찾고 하는데 좀 힘들고 애로사항을 겪는다. 왜? 비가 내리니까 병화의 특성을 잘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이렇게 강렬한 태양을 갖고 있었지만 한 점의 비와 한 점의 구름만 와도 숨어버리고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화는 강한 것 같지만 여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끝맺음 끝마무리가 좀 약하다 이겠죠. 병화의 특성은 또한 뭐냐, 그렇게 강렬하지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양 오행 전체 천간 갑을병정 십간에서 가장 색이 잘 변한 게 청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입니다. 가장 잘 변하는 색깔이 뭐냐? 붉은색입니다. 색이 잘 가장 변합니다. 그러므로 지폐를 만들 때도 붉은색으로 지폐를 만들지 않습니다. 색이 다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좀 모질지가 못하다, 독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는 목적이 뭐냐면 너의 목적은 뭐냐, 뭔가 비춰줘라는 거지. 금을 비춰줘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워줘야겠죠. 자라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뭐냐, 얘는 목을 비춰서 나무를 비춰서 여기서 큰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비춰고 비춰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수 자체도 개수도 나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수생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둘 관계는 비가 내리면 태양은 숨어야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비는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자연의 자연물이지만 뭐냐 서로 상반돼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대운에서 병과 개수가 용신으로 있거나 좋은 운으로 작용할 때는 얘들은 자연물이면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런 운이 잘 들을 때는 뭐냐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블루스도 그러니까 쉽게 손대지 않고도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심고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얘네들은 공짜로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어느 시기 이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병화를 갖고 있는데 얘는 뭐냐 임묘진 봄이죠. 봄 임묘진 봄에 태양이다면 만물을 자라게 해줍니다. 여름의 태양이다. 사오미 이때는 강렬하겠죠. 그 다음에 가을 신유술 그 다음에 겨울 해자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병화가 봄의 태양을 쓰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 생기가 발랄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임묘진 월에 태어났다면 그 자체에서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겨울의 태양이다면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는 뭐냐 충분하게 기다려줘라. 기다려주면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된다 이게 오겠죠. 가을철의 태양도 뭐냐 병화가 강해야 합니다. 왜 강해야 오국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화 자체는 근본적으로 신강사주인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면 먼저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를 봐라. 신강사주면 뭐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공계열 쪽에서 능력 발휘합니다. 이공계열 그리고 문화예술도 괜찮습니다. 언어를 풀어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신약하다. 신약하면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으니까 이 병화가 아무리 사주에서 좋은 구성을 한다 해도 만약 임자 이렇게 개추 있다면은 얘가 아무리 태양은 태양이지만은 이렇게 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병화다면은 힘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대운에서 세운에서 얘를 도와주는 것이 와야 한다. 지원군이 와야 한다. 그럴 때 얘가 사주에서 힘을 받고 좀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쨌든 대운에서 또 이 좋은 운이 지나면 또 힘들어지니까 병화는 무조건 신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수를 놓고 보자. 개수. 개수는 비입니다. 얘는 신약해도 괜찮습니다. 신약해도 괜찮아요. 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만물을 탁 자라게 해주고 햇빛만 있으면 자기 본분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강신약을 떠나서 오히려 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병 자체가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가 비가 내리고 만물을 자라게 해주겠죠. 오행상 목을. 목을 자라게 해주는데 비가 내려서 자기가 희생해서 나무를 수생목을 해줬는데 태양이 딱 운에서 병화가 들어옵니다. 병화가 들어온 것 같아서 얘는 잘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얘는 병화를 반긴다, 즐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화는 개수를 반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개수는 병화를 즐깁니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얘가 떠있어야 자기 역할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에게는 병화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 개수는 봄으로 보자는 거죠. 봄. 봄비죠. 봄비. 임묘진. 봄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개수다. 아니면 이 묘월이다.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1월이다. 자, 비를 갖고 태는데 이게 수생목을 해줍니다. 힘이 없어요. 지가 힘을 누설시키고 있죠. 뺏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때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여기에 변화만 떠 있으면 금상첨화다는 것이죠. 그냥 놓아둬도 이런 사주다면 그냥 놓아둬도 잘 큽니다. 일단 뭐냐 두각을 발휘해요. 이 정도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자기가 수생목 좀 신약사주여도 비는 개수는 좀 신약사주여도 병화가 있고 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화기가 있고 목이 있으면 정화는 아니고 절대가 아니고 병화가 있고 목이 있으면 반긴다 좋다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이 있다. 갑은 개수가 갑이고 을이라면 을 쪽으로 가면 문화예술 쪽으로 꽃을 피우겠죠. 예체능 쪽으로 꽃을 피우고 감각 디자인 쪽에 대한 창의적인 것으로 꽃을 피우고 기술 쪽으로 나간다. 손재주. 그러나 갑목 자체는 스케일이 좀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수는 갑목을 더 반기고 을목도 괜찮다. 병화만 돼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이 뭐 어떤 차이가 있냐? 개수를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계산해보자. 만약에 상식적으로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이 겨울이다 보자. 겨울. 만약에 개축이나 이렇게 걸렸다고 해보세요. 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은 얘는 비가 내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한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이 비는 분명히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내려줬어요. 수생목을 해줬어요. 대지를 적셔줬는데 자기는 희생했는데 이 축 속에서는 싹이 트질 않아요. 이 축월 한겨울 12월 달에 온천지를 다녀보세요.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수생목을 해줘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 이 말은 개가 일간을 개를 갖고 태는데 겨울 태생이라면은 우리 아이가 겨울 태생으로 태었다면 조금 때를 기다리고 윽박 지르지 말고 빨리 성공 거두려고 하지 말고 빨리 애를 특출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서서히 기다려줘라.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태생을 갖고 있었다면은 어릴 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태생을 갖고 있다면 환경이 열악했다. 언어도 화기가 약하니까 언어성도 굉장히 더디었다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고도 꽃을 못 피운다. 그러면 뭐냐 고생하고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간만 보고도 사람의 성격 스타일을 맞추자. 일간에서 병화를 갖고 있거나 개수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럼 바로 먼저 태어난 달을 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건가 이것만 파악해도 벌써 운의 흐름을 잘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세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걸 제가 올리는 것은 아이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금 한 살, 두 살, 세 살, 다 살입니다. 근데 아이가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인묘진이냐, 사오미냐, 여름철이냐, 봄에 병화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에 빨리 봐줘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녀인데, 봄에 비냐, 여름비냐, 가을비냐, 겨울비냐. 그러면, 만약에 여름비다면 얘는 소나기다는 거죠. 소나기는 지가 희생을 해요. 단비 역할에. 그럼 얘는 기쁨조 역할에. 주변에 기쁨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잡아서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해나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 교육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명리학에서는 얼마든지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런 기후, 자녀들이 이렇다면은 계절을 보아라. 그리고 태어난 씨를 갖고 얘가 힘이 있냐 없냐를 보고
얘는 개수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병화가 있냐 목이 있냐를 먼저 보아라. 그럼 목적물이 있으니까 사주에서 이 관계를 잘 놓고 보면 아 격은 성님이 됐구나 운만 들으면 되겠구나를 찾아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른이라면 어른이라 이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개수를 갖고 태어났을 때 사주 원판을 그 태어난 달을 보고 태어난 달을 보고 현재 대운의 흐름 자체가 신약으로 가냐 신강으로 가느냐 자 신약으로 갔다 아 그러면 무조건 소속으로 가자 급여 먹는 쪽으로 가자 신강이라면 뭐 하는 걸 해볼 만하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참고해 보면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풀다 보면 디테일하게 풀어야겠지만 그러나 접근법은 이렇다. 아 이렇게 먼저 흐름 자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사주 원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이걸 유심히 이게 살펴보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 개. 우리가 사주에서 병과 개는 일시적으로 떴다 왔다 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비도 내렸다 가고 그러니까 뭐냐 지속성이 떨어진다.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창의성이 있다. 기술성이 있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